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게 다 잘 아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분야 업무를 그래도 한 30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살 때 청소기 살 때 청소기 설명서 다 읽어보나요? 안 읽어보죠. 보험 들 때 생명보험 일 때 그 약관 다 읽어보나요? 아유. 그래갖고 나중에 막상 보험금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치?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하는 집값은 얼마나 될까? 세탁기 가격보다 훨씬 비싸겠죠.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이 그냥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나는 집만 생기면 돼. 아니 내 재산을 지금 몇 억씩 투자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나요? 우리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옛날 다 재개발한다고 해놔놓고 뭐 돈 투자하고 뭐 다 동의서 찍고 조금 했는데 나중에 다 무산돼갖고 그걸 이제 옛날에 뉴타운도 정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처음에 이제 이명박 시장 계실 때 뉴타운 지정했잖아, 그죠? 오세훈 시장이 하고 다 지정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이제 30% 이상 반대하면 해제했거든. 해제한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가보면 내가 이제 20억 썼다. 근데 20억 썼으면은 20억 인정되면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시 예산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20억 썼다. 그럼 실제 인정받을 돈이 얼마나 될까요? 10억도 안 돼요. 그럼 10억에 한 뭐 50%나 70% 주니까 한 4, 5억에서 한 6, 7억 주겠죠. 나머지는 누가 부담해요? 추진하는 사람 다 부담해야지. 예.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이 관계는 법이기 때문에 법의 그 절차에 정한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에 초기에 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규정도 잘 모르고, 추진위원회 계시던 분, 이렇게 또 뭐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대충대충, 오케이. 그냥 뭐, 아무 뭐 탈 없이 지나가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에 되나요? 절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받는 거는 앞으로 내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법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할 이야기는 제가 법 절차를 말씀드릴 텐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저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법의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교재에 내가 보니까, 뭐, 세 군데인데 세 개 다, 이 안에 있는 단어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빠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규정이 있다, 절차 정도는 이해하시고, 또 다음 교육 생기부터 또 듣고, 그 다음 교육 가고. 제일 저는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대의원 뽑고, 이사 뽑고, 그 다음에 조합장 뽑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대의원, 이사, 조합장은 이 법에서 빠삭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생기죠. 예. 네. 근데 그거 공부 안 해요. 그냥 뭐 감투만 쓰고 조합장 한다 이래가지고 난리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 아마 구청은 계속 그 조합의 간부들은 공식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대문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살림을 사는 거잖아요. 적어도 몇천억에서 몇조 되잖아요. 사업하는 거면. 그러면 그 조합장은 그 회사의 대표잖아요. 대표는 뭐 해야 돼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주택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는 길을 잘 알아야지.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고, 이게, 이런 거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폼만 잡고 있으면 산으로 갑니다. 더구나 이 주민들 갈등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부도 뭐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는데, 이 조합은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합해서 하나를 끌고 나가는 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 그건 진짜 뭐 삼성의 아마 회장보다 더 힘들어 제일 조합장. 그죠? 삼성의 저 회장은 조합 임원들 말 안 들으면 칼로 탁 잘라보면 나 이러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조합의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나 대의원이나 이런 간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아닌데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대의원 이사 조합장 하실 분들이라고 보고 아니더라도 이런 걸 이제 배우고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7월달에 준공한 원베일리 아파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억수로 비싼 아파트죠. 평당 1억 5천 합니다. 반포에 있는 건데요. 제가 기획해서 설계했던 겁니다. 2017년에서 작년에 준공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건축한 거예요. 그건 재건축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주택지를 정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신속통합, 소규모 정비, 뭐 역세권 활성화, 뭐 청년주택 굉장히 다양한 그 제도들이 확 차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모아주택하고 아마 그건 모아주택이나 공공재개발은 두 번째 강의하시는 분이 아마 강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자기 주거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오늘 강의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다 아니까 크잖아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지를 헐고 아파트 짓는 거. 오케이.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을 헐고 아파트 짓는 거. 그 차이. 두 가지 곳밖에 차이 있고, 나머지 절차는 재개발할 재건축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재건축 설명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보다 규모가 작게 하고 싶으면 모아주택, 조금 이렇게 좀 잘라갖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개발하자. 이제 모아주택 같은 거, 그렇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역에서 한 250m 있는 지역에, 필지를 몇 사람들 합쳐서 그냥 개발하는 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그러니까 제도는 굉장히 많은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알아야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게 이제 그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 기존 공동주택은 마음대로 철거하면 안 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철거할 수 있어. 근데 요것만 재건축이 앞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재건축, 재개발 이 절차는 똑같아요. 그럼 이 절차라고 하는 게 법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절차를 해라.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이나 E등급 받으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하고 구역을 지정해서 요 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해서 쭉 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조합 설립하고 심의받아서 사업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공 준공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 절차가 보통 몇 년 걸릴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년 걸리잖아요. 그죠? 10년 더 걸린 데도 있죠. 왜냐면 초기 단계에 주민들 합의가 할래 안 할래? 그거부터 뭐 서로 합의되는데 오래 걸리고 조합이 설립 됐다 하더라도 막 이거 정리 잘못하면 10년씩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막 내가 그림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이거 하나하나 전부 법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다 순서에 맞게끔 지켜야만 빨리 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절차 가는 길이 있고 요거는 이제 공공재건축 이거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인데 요거를 조합에 안 하고 SH나 이제 LH 같은 데다가 네가 좀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절차는 유사한데, 다만 그것은 이제,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그냥 SH나 LH에다가 다 위탁하는 거죠. 또 그거 말고 또 신탁 사업자한테 또 맡기는 방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도 많아갖고 그걸 다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합의를 끌어내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법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코디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분이 이제 많지가 않고,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준비위원회 구성해갖고, 뭐 투윤회 구성해갖고, 좋았고, 이렇게 가면 잘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보통 그게 이제 정비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정비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법 진행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가는 길을 알려주죠. 그럼 거기서 따라 하면 실패는 없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업무고, 돈 안 받고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찮도록 자문비는 꼭 주셔야 됩니다. 제 집이 지금 저기 문정동에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야. 사실 오늘 처음 와. 예. 아, 강습쯤은 내가 그래도 몇 번 가는데 여기까지 처음 왔어요. 근데 야, 이 시간 오면 강의, 지금 강의 두 시간, 오는데 두 시간, 가는데 두 시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아까 단독주택지 허물고 짓는 거 재개발, 그 다음에 공동, 공공, 이제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거, 예,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공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하면 되는데, 구청장 귀찮아서 안 하고, 대부분 이제 LH나 SH,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신탁사업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한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재개발 구역은 이렇게 이제 아무데나 정하는 게 아니고 노후불량 주택이 60%가 넘어야 돼. 지금 근데 솔직히 서울시는 대부분 60% 넘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이 대부분 다 지금 20년에서 30년 넘는 게 전체 한 30년 넘는 게 50%가 넘습니다. 주택이 그러니까 거의 다 불량 주택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접도율이 도로에 접한 게 40% 이하인 지역이고, 호수 밀도가 100제곱미터, 이게, 에다가 60호 이상 지역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역세권 도시, 이거는 뭐냐면, 역 부근에, 역에서 한 500m 이내 지역들에 대해서 하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재건축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은 아파트나 연립 단지에서 안전 진단을 받아서 A, B, C, D, 그리고 D, E를 받아야 돼. A, B, C로 받으면 재건축이 안 돼. A, B, C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하고 예, 그 뒤에서 잠깐 설명해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진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안전진단은 소유자 10분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비용을 거다 주민들의, 그리고 구청장한테 맡겨. 그럼 구청장이 안전진단 기관을 이제 이게 뭐 뽑아갖고 안전진단을 맡겨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서 D나 E가 나와야 재건축 허용된다. 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전진단은 아까 토지 소유자가 1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등급 항목이 이렇습니다. 구조가 30%, 이거는 구조 안전 30%, 마감 설비 노후 30%, 주거 환경 30%, 비용 편익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30% 갔다가, 50% 갔다가, 20%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점수를 50점 이렇게 주면, 이게 만약 구조 50점이면 지금 지난 아파트 못도 안 들어가요, 솔직히. 옛날 주공 지난 거 못 박아보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구조 점수가 많이 줘가지고 구조 점수가 안 나와갖고 D등급, D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저 기준을 바꿔갖고 재건축을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 풀렸어 이제. 지금은 풀려가지고 엔간이 신청하면 다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니까 빨리 주택을 공급해야 되잖아, 그죠? 주택을 이게 집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하는 건 방법밖에 없어요. 개별 주택 물론 뭐 헐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해도 세대 수가 늘어나겠지만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보면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 어디? 서울과 수도권. 이게 서울과 수도권에는 주택 보급률이 93%. 그 7%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7% 부족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안정적으로 주택 수가 한 110% 돼야 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110%는 넘습니다. 저기 경북 같은 데는 110% 훨씬 넘습니다. 그 경북은 아파트 지면 안 되지. 미분양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과 수도권은 한 93%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10% 더 지어야 돼, 지금. 말이 그렇지. 10% 더 지으라면은 지금 매일 집을 지어도 10% 못 채울걸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한 집에 한 4명, 5명 살았잖아요. 60년도에 한 5.4명 살았어요. 60년도에. 지금은 한 2.3명 삽니다, 지금. 근데 솔직히 2.3명도 안 살죠. 둘 살거나 하나 살거나 뭐. 그러니까 주택수 계속 부정한 거야. 공급을 해도 옛날에는 한 집에 5명 살았으니까 엔간이 공급하면 이렇게 채워지는데 지금은 뭐 한 집에 두 사람밖에 안 살면 그러니까 뭐 주택을 얼마나 공급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을 확 풀어갖고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약간 이제 점수가 0점에서 45점은 재건축 허용하고 D등급은 45, 55이면 재건축. 이거는 이제 조건부 재건축인데 조건부 재건축은 뭐냐면 구청장이 기본상을 확인해갖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야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부탁을 해야 돼. 그럼 부탁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구청장이 책임져 그냥 갚은. 예, 송파구에서는 지난번에 그 올림픽 아파트하고 그 해밀리 아파트가 D등급 나왔거든요. 구청장이 판단해가 그냥 해줘. 아마 강서구청장도 그래 해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가면은 그래도 이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건축인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정비구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면 재개발 정비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인정. 용어들이 그냥 계속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계획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해야 돼. 구청장이. 근데 구청장이 아니 강서구 전체에 다 그 돈이 있나? 주구한 게 최소한 뭐 몇 억씩은 들잖아요. 한 아파트 단지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 8억 넘게 돈이 들 텐데 강서구 전체에 다 해주는데 어느 단지부터 먼저 해줄까요? 누구 단지부터 먼저면 청장 맞아 죽죠. 그걸 안 해버린 거야. 그럼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실제 구청장에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예산도 뭐 다 해줄 수 없고 결국 주민들 지역 주민이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갖고 50% 동의를 받아갖고 야 우리 재건축하자 재개발하자 합의를 50% 이상 동의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정비계획을 일반 요청이라는데 일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시작한 공이 일반인데 그 전에 주민들이 제안해야 돼. 일반을 해주세요 구청장한테.
그럼 몇 입에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만들어야 되잖아. 이 조합원 수가 몇 명이고, 여기 현재 건물 형태가 몇 동이고, 뭐, 세대수는 몇 세, 세입자는 몇 명이고, 뭐 이게 대지 면적은 얼마고, 다, 노후도는 얼마고,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해야 돼?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은 누가 한다고? 주민이 돈 내갖고, 보통 도시계획 업체가 합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가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요 폭량식이 있거든요. 법에서 쫙 뒤에서 나중에 나올 텐데, 설명할 텐데, 쭉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이 200%인데, 야, 3종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 올려갖고 250% 해서, 그래서 뭐 기부채나 보자고 조금 하니까 적절히 되더라. 그래서, 250%, 3종 가면 250%인데 법에서는 정한 3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50% 더 받아갖고 25%는 시에다가 기부 주고 25%는 내가 그 추가로 분양하고 이런 제도가 이제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을 누가 짜야 되잖아. 짜서 구청장 보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구역을 입안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한 4개월 동안 안에 입안할게 안할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 해줘요. 그죠? 구청장이 알려준다면 나중에 표 잘릴 텐데 뭐 그냥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장 해준다고 다 될까?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구청장 결정하는 게 구청장은 입안을 해서 안을 세워서 서울시로 다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하면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칼을 든 위원회가 하나 있어.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케이 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권자인데,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용적률 얼마, 건폐율 얼마, 높이, 용도, 밀도 얼마, 몇 세대, 이제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결국 주민들이 만들어 갖고 가야 돼. 그죠?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뭐 지역적 특성, 경관 뭐 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검토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몇 달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 주택과가 하는 거, 지금 주택과가 이거 요 이름이 아마 각 다를 텐데, 그죠? 어쨌든 그런 주관과서 있지만, 주관과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계되는 부서가 얼마나 많을까요? 40~50개 넘어요. 그러면 각 부서 다 보내갖고, 야, 니 검토해라. 그, 당신의 과는 무슨 내용이, 그러니까 뭐 하수도는 하수도과, 도로과, 뭐, 나는 뭐, 공원과, 뭐, 또 저기, 여기는 또 이제, 그, 뭐지? 군부대도 있고, 또 공항 뭐 있고, 막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상 없다, 걔네들. 40~50개 부서. 아이고, 그거 협의하는 데는 한 몇 달 걸립니다, 솔직히.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주민이 올린 걸 수정해야 되잖아. 이제 지적하면. 수정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런 걸 이제 한다. 거기 이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법에서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솔직히 못한다. 못하는 이유는 얻는 걸 순서를 정해서 1, 2번 이렇게 정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솔직히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비계획 내용은 이런 거죠. 이런 걸 쓰는 거야. 이런 거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상, 예,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도로, 공원, 뭐, 학교,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고, 공동이용시설, 뭐, 주용도, 건폐용적 높이, 환경, 재난방지, 학교, 학교 있으면 좀 골치 아파, 주변에 옆에 있으면. 왜냐면 학교 학생들에는 1조를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학교 있는 데는 좀 덜한데, 북쪽, 우리 단지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그 일조권 때문에 높이 뭐, 한 5층, 7층까지 못 쳐요, 그쪽에는. 근데 그 학교에 누가 다녀요? 내 자녀가 다니잖아. 근데 그 자녀 다니는 학교 그 위원들이 전부 다 누굴까요? 주민들이잖아.
그런데도 야, 내 아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뭐 그 굉장히 중요해. 교육 환경 지켜줘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야 돼. 그래서 이런 정비계획 이런 걸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준비하는 데만 한 몇 달 걸리잖아요. 다 토지대장 뛰고 뭐 다 뛰어야 되고 하는. 공공기여 할 때 돈으로 납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제 뭐, 지금 이제 2종을 3종을 올리잖아요? 2종이 3종 올리면 이제 2종이 용적률 200%고 3종 250%잖아요? 그럼 공짜로 올려줄까? 아니잖아요.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뭐 내.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돈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공원이나 뭐 이런 것도 내는 방법이 있고, 뭐 도로 내는 방법이 있고 현금 내는 방법도 있고 임대주택 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게 준비 만들어 할까? 아니지. 그때 이제 구청이나 시의 이야기를 상당히 들어서 받을 사람이 누가 받아요? 부모나 시가 받잖아. 주민은 주고 싶은데 나는 안 받던다. 뭐 안 받지. 내가 그러니까 부모나 시가 필요한 걸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상을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협상 잘 하시면 돼요. 협상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제외 뭐 안전 범죄 예방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뭐 철근 어떻게 하고 이런까지 가구돈을 획지 임대주택 환경성 기존 수목 인구 주택 수용 계획 만약에 뭐 옛길이나 물길이 있는 거 역사 문화 자원이 있으면 이런 거 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아마 뭐 전문가가 붙어서 한 보통 하나의 단지 그 조사한테 한 6개월 정도? 여러분이 이제 그 도시협자를 하나 선정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조사하면. 그리고 이제 선정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두 달, 석 달 걸리죠? 그것도 뭐 공개적으로 뭐 뽑아야 되니까. 석 달 걸리지. 뽑아놓고 이거 만드는 게 몇 달 걸린다고? 한 6개월 걸리지? 한 1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걸린 걸 갖고, 어떤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제출하는 게 검토하는 게 아까 제가 6개월 뭐 한 1년 걸린다고 보고 2년이잖아. 이게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시에 올라가면은, 금방 하루쯤 해줄까? 시도 또 뭐 이렇게 다 검토하면 또 시간 또 걸리고, 도시계획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통과만 하면 좋은데, 야, 다시 검토해. 시라면, 와, 미치고 환장하네. 네, 미처 환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 자,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정비 계획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그 다음 정비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이제. 그럼 거기에 맞춰왔어. 이제 설계하면 돼. 거기에 맞춰왔어. 근데 이제 그 설계할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이라고 지금 하거든. 뭐 왜 국민주택인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 옛날에 이게 85제곱미터를 국민주택. 우리말로 하면, 지금 평형으로 하면 33평형. 그죠? 오케이. 그게 이제 국민주택인데, 그게 전체의 60%를 지어라. 전체. 뭐 이제 보통 재개발은 거의 다 60% 짓습니다. 뭐 70%, 80% 짓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그 대지 평형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애들은 60%는 국민주택이에요. 근데 요새 국민주택 34평형은 옛날 40평 짜리입니다. 그죠? 벌꿀이 확장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33평하고 지금 33평하고 전혀 틀려요. 근데 그게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면적을 계산할 때 벽 중심을 딱 재서 이렇게 면적을 재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요 벽 안쪽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그게 이제 똑같이 30, 85라도 옛날보다 면은 한 평 반 더 늘어나요. 옛날보다 실제 사용하는 한 평 반쯤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발코니 또 확장하잖아. 발코니는 뭐 보통 하면 한 3평이나 4평 된다고 확장하면 그러면 옛날보다는 한 7평, 8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40평형이 지금 실제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강남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왜냐면 그 원래 큰 평을 갖고 있던 분들은 조금 불만스럽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정비구역이 결정됐어, 그죠? 아까 이제 정비계획 해갖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가 했느냐 하면 사실 이게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했죠. 사실 법률적 이름도 없는데, 그게 사실 이 법에 지금 허점이 그거 고쳐놔야 된다. 왜냐면 준비위원회를 돈 걷어야 되잖아. 돈 어떻게 걷어요? 배추 장사 거두시 거두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뭐 통장을 하나 발급받아서 공동 이렇게 받아야 되죠. 왜냐면,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항상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돈은 걷어놨는데 사업이 안 되고 무너져버렸다. 그럴 때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정성, 객관성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현행법에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게 준비위원회라는 제도가 없었어.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결정하기까지는 준비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오케이.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법률 절차를 잘 아는 업, 이게 이제 전문 단체가 있고요. 설계자도 선정해요. 이제 왜냐면 아까 그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설계자가 필요 없어. 설계자 있긴 있는데 그 설계자는 진짜 설계자 아니고 거기서 건축 설계해놓은 것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대로 100%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설계자 선정해야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된 증립사업 조합 설립인가 최종 목표는 조합 설립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50% 이상 동의인데 조합 설립은 75% 돼야 돼. 빨리 25% 받아서 조합까지 가야 그렇게 이제 일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니까. 추진위원회 규정, 소유자 동의서, 요게 하고 조합 설립받기 위한 동의서죠. 창립총회 준비하고 정관, 조합 정관. 이제 조합 정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표준 정관 있어요. 이 정관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법이지 뭐.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법이 여기에 다 정한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표준 정관이 있는데 우리 지역 조합에는 이런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표준 정관을 기초로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정관 잘 만들어야 돼. 근데 정관 누가 만들어요? 추진위 주체가 만드는데 추진위 주체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문가 변호사 도움도 받고 정부 관리 입장에서 도움 받고 많은 사람 도움 받아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자 선정되면 그다음 이제 설계하는 거지. 설계 아까 정비계에서 정한 대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세대수 정해놓은 거 있거든. 그 틀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하는 거지. 설계를 해서 건축 심의를 받아야 사업장을 줘.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하는 거야. 조합. 조합.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75% 동의받아야 돼. 그래야 조합 설립하는 거야. 조합은 뭐 하느냐면, 조합은 총회가 있는데요. 이 총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돼. 정관을 변경하거나, 자금, 이제 재건축, 재건축을 하려면 자금을 어디에 차입해야 되잖아. 이 차입하는 그가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이런 거 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이걸 그냥 조합, 임원 적당히 뭐, 이래라고 하면 나중에 배임 때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골치한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투명하게, 돈과 관계된 거는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조합 추진하다가 해산한 사람들 그 장부를 보니까 진짜 배추 장사 하듯이 돈을 마구잡이 썼어요. 이런 총회 의결 절차 거치지 않고. 막, 나중에 뭐, 사후 승인 받는다 하면, 사후 승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다 예산 짜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이때 선정하는 거요. 시공자, 조합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자도, 이게 아까 설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조합에 선정할 수 있는데, 한 99%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요. 왜냐면,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선정해서 설계해서
건축심의까지 받고 사업승인 받고 그 내용을 갖고 시공자 선정. 근데 시공자 선정 지금 조금 땡겨졌습니다. 시에서 지금 좀 바꿔가지고.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뭐 이런 절차 쭉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총회 의결상 총회 의결상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하는 제도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추진을 만들지 말고 바로 조합 설립할 수도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만들면 보통 이 추진위원회가 2년 3년 가요. 해보니까. 근데 왜 추진을 가느냐? 근데 이제 구청장한테, 야, 니가 좀 조합장 뽑으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청장한테. 요게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빨리 갈 수 있는 제도인데, 근데 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징구할 때, 아까 이 정비계획 할 때 주민들 50% 동의했잖아, 그죠? 그래야 이제 그 정비계획 그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때 도장을 하나 더 받아. 도장은 그러니까 정비계획 접수할 때 도장 찍고 또 요거 이제 조합장을 구청장이 선정해 주는 절차 하겠다고 도장 하나 찍고 찍어서 제출하면 구청장은 정비사업 관리협자를 선정해요. 주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좀 도와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요청해요. 이제 주민협의체가 누구냐면 변호사 건축사, 도시기술사, 전직공무원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조합 설립 조합장 뽑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요. 주민은 그래서 부위원장 선출하는 거예요. 이 다수. 그 다음 위원 최소 10명 이상 구청장 이제 그 주민들 선정해 줘요. 그 부위원장은 주민이 선정합니다. 선출해요. 다수죠. 제일 표 많이 받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누가 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주민대표. 그 다음에 위원 주민 조합 창립 총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조합 설립을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빠르면 한 뭐 6개월 1년 안에 정리할 수 있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근데 좋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시공자는 어떻게 정한다고요?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출석해서 시공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면은 이제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 뽑아서 건축심의하고 사업승인 받았잖아요. 그 도면을 갖고 이제 시공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시공자는 이제 옛날에는 막 시공자들이 그 서로 경쟁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개별 홍보하지 말고 전체 주민 설계를 두 번 해라. 사전에 총회하기 전에. 총회까지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돈을 이만큼 부담하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A 건설에서 B 회사, C 회사 중에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정하면 돼요. 근데 유찰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안 들어와. 그럼 유찰. 한 번 더 해. 유찰. 그럼 그 다음부터 수익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요. 골치 아파. 그죠?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요. 뭐 지금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싶으면 안 들었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해서 어떻게 할지 또 머리 아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제 취소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 취소하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다시 해야 되고 뭐 새로운 그 시공제 들어오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던 그 현장은 왜냐면은 전임 했는 돈 다 물려줘야 돼요. 설계자는 아까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것도 경쟁 입찰로 해요. 보통 이제 설계자 선정하면, 뭐, 한 아파트 단지에 한 15개 들어왔다. 그럼 그 중에 4개를 뽑아. 4개를. 이제 전문가들 해갖고. 그 4개 중에서 총회에다 올려갖고, 1, 2, 3, 4 중에 누가 할까요? 손 제일 많이 드네. 만약에 2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럼 2개만 갖고 총회에 올리면 돼.
그중에 답. 만약 한 개밖에 안 들어갔다. 유찰. 그때 한 번 더 유찰. 그 사람 유찰. 이제 그런,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도 추진위에 또는 조합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예. 아까 요번에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신청하는 경우 제어를 했어요. 그건 아까 구청장이 추진위를 구성 안 하고 조합 설립하려고 할 때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절차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지금 보통 재개발 전문 조합이 해요. 오케이, 조합이 하고, 공공이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고, 또 LH나 이런 사람 할 수 있고, 또 공공체에서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총회 의결은, 총회는 이것도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 것,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은 과반수 찬성하고, 정비 사업, 이거는 사업비,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피해가 돼. 이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면, 10% 이상 증가하면 3분의 2 찬성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죠. 옛날에 한 500만 원 지금 했는데, 지금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잖아요. 그럼 지금 반드시 총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던가, 어떤 거는 3분의 2, 어떤 거는 절반, 이런 게, 그러니까 법에서 다 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출석, 적어도 10%는 출석해야 된다. 서면 출석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찍는데, 그래도 10%는 반드시 현장에 출석해야 된다. 이게 찍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명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총회 의결은 무효전. 한 명이 안 오면 총회는 무효전. 그때 다, 이게, 예. 여기 이제 요거 10%인데, 요건 20% 참석해야 되는 게 있어. 요거는 20% 참석해야 돼. 20%는 창립총회는 무조건 20%.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는 거. 이거 이제 건축허가 내는 거죠. 건축허를 내는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 내 돈 내는 거, 돈 주고 받는 거, 내가 부담 비용, 조합 합병 해산, 대의원 선임, 해임, 대의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 설계 변경하는 기업, 정비사업의 사업 비용의 변경은 반드시 20%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뭐 아까 20% 이상 출석, 10%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 뭐 절반 찬성, 다 이제 이런 게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법에서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야 된다니까.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예. 이것도 이제 정해놨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 조합을. 그 다음에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3명이니까 이제 3명까지 가능해. 보통 둘 정도 하더라고, 감사는. 일반적으로 한 둘 정도 하고요. 이사는 그 적당한 숫자를 따져서, 보통 이사는 지금 한 10명 정도, 큰 단지 이하다 한 15명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의문의 자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여기서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3년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유일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다. 옛날에 무슨 장관 청문회 하다 보니까 부인이 1% 갖고 있고 자기가 99% 갖고 있는데 부인이 이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규정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규정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재작년 11월 달인가 그렇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조합 설비 인가권자와 인가권자는 누구지?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배우자 안 돼. 배우자 안 된다니까? 이건 조합이면 할 수 없어. 직계 존비속, 아들, 아버지, 딸, 본인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의원의 대의원은 100명 이상인 조합에 대의원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구성하고 100명을 넘을 때 이렇게 인데 보통 뭐 대의원은 한 2, 30명에서 100명 정도 한 120명까지 단포 1, 2사 같은 데는 지금 조합은 2,300명인데 지금 120명 정도 대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일정 형태고 대의원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뭐 한다고요? 서면 통지. 말로 하면 안 돼. 서면을 통지해야 돼.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을 해놔놨어. 왜냐면 조합 임원들이 아까 조합장 이사 감사들이 지만들 못하게끔 기록이 다 남게 되니까 대의원에서는 뭘 다루냐면 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게 총회에서 아까 이제 총회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대의원에 통과해야 돼. 그게 대의원에 통과하면 총회 못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끝. 이제 공사해야 되잖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허가 보는 게 아까 사업 시행 인가라는 말이 이게 허가인데 건축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허가에 그냥 집 지으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는 내용인데 어머나 이게 뭐 그것도 억수로 많네. 토지 용계 배치 도로 공원 이런 거 요 이제 재개발 같은 데는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주 대책. 그 세입자 주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 건립 세대 수 그 면적의 13%가 뭐 이제 세입 이제 임대주택 만들어야 되고 있는 거 있고 국민주택을 맞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높이 용적률에 관한 거 정비 사업 시행 과정에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건축물 철거하다 보면 폐기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쓰레기 어디 갖다 버릴 거야?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면 같은 거 있잖아. 성면도 따로 하거든요. 성면은 따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보통 집집마다 성면 다 있어요. 욕실 천장은 대부분 성면이더라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성면에다가 쓰레기에다가 돼지고기 구워 먹는데. 오래 계신 분들 웃는 거 보니까 구워 먹죠. 참 미련하지. 그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 다 폐암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철거는 별도로 환경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정비 사업 비용, 아까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뭐 설계도서 작은 게 철거 뭐 개보수 뭐 이제 감정 평가 이런 것 전부 다 아까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네.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할 때 건축 심의 같은 거 건축 심의 따로 받아야 돼, 교통 심의 따로 받아야 돼, 환경 심의 따로 받아야 돼, 경관 심의 따로 받아야 돼, 뭐 구조 심의 따로 받아야 돼, 굴뚝 심의 따로 받아야 돼. 교육 환경 심의 따로 받아야 돼. 그러면 심의 받다가 봉창 터져서 죽기는 게 왜냐면 각 부서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건 또 나무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제도를 개선해서 통합심의 하도록 했어. 아무개. 그런데 각각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던 걸 각 보고서를 아무개 다 모아갖고 아무개 심의하는 제도. 이게 이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했고 이제 내일 두 번째 회의. 제가 통합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니 이어서 이어 올라오라 하면 아시한테 10년 지났으니까 나는 이런 걸 관계 없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건축은 통과했는데 교통에서 이렇게 바꾸려 하면 또 서류 또 바꿔야 되잖아요. 환경에서 또 뭐 야 경관상 문제 있고 뭐 어쩌고 아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지적하고 바꾸고 다 끌어다 보면 진짜 몇 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정부가 야 통합해라. 통합하면 조금 이제 간단하게 다니지 아무래도 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요번에 이 용적률 완화를 또 했어요. 법정 상한 용적률은 이게 이제 주거지역 500%까지 과밀억제건 경우 500%까지 줄 수 있고 중공지역 400%까지 줄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런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완화하는 거는 철도 성강장에서 250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에 1.2배까지 더 줍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금년 4월 달에 도입이 돼서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데, 이제 지금부터 신청하는 사람은 이제 요, 여기에 가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나 고속도로 터미널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기준을 정하지 않는데 아마 서울시가 곧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 큰 도로에 면한 단지는 용적을 또 더 주는 걸로. 지금 사실은 이제 용적률 250% 또는 300% 갖고 사업이 안 되니까 360%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마 그 집에서 작년 11월 달에 법을 바뀌었고 금년에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3종 주거지역이 300%니까 300에 120, 36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복잡합니다.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건 이제 재건축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매도 청구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관리 처분은 나중 문제니까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이런 전기사업 관리업자 이 경우는 이 사람을 뭐로 본다고?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돈을 받거나 위보를 하면 공무원처럼 처벌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처벌받아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조합장 직위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무원으로 보고 민간인이 뭐 100만원 받았다고 그건 처벌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조합 임원들은,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보고, 우리가 청렴하게,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나중에 인연이 있다고 받겠다고 약속하거나, 삼자한테 내 대신에 재해보고 일거리 미리 주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돈 받고 부정처사, 나중에 돈 받는 거, 알선 수리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야, 무슨, 샷시 업체는 누구 좀 써고, 어쩌고, 뭐, 친구 좀 써고, 그래. 이런 거 걸리다 하면 저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잠실에 4개 아파트 단지 조합장이 다 갈렸어요, 정말.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조합장을 만나는데, 저는 제가 만나는 조합장은 청렴한 조합장입니다. 진짜 점심도 나는 자기가 점심 사서 먹지, 내가 점심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제 이 공공이 하는 건, 이거는 아까, 공공이 재개발, 공공 재건축 할 수 있다. 예, 이건 주민이 이제 동의하면, 조합은 가면서 동의를 하면, 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공,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이게 이제 공공이 LH나 또는 구청장이나 할 수 있는데,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절반 이상 동의하면 기존 조합 해산하고 주민대표를 구성해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하더라고. 이건 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뭐 이해관계가 뭐 어떻게 있는지, 공공에 대한 불신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이 하면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공이 할 때 주민대표회를 선정하고, 에서, 뭐, 용적률도, 법적 용적률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예. 그 다음에 주거비율 상한도 완화해주고, 청소도 10층까지 완화해주고, 인허가도 인축해주고, 이런 거 인축해주는데, 뭐, 지난번에 은평이 어쩌고, 그거는 공공재개발을 했는데, 조합은 반대해갖고 지금 안 하고 계속 몇 군데 지금 그 반대해서 무산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잘못하는 게 주민들이 무산하면 새로운 조합 설립하면 잘 할까? 그 무시하고 해서 주민들께 생각하면은 주민들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되거든요. 안 된다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부부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내가 싸우고 하는데 조합이 다 100% 조합은 어떻게 다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합이 무산되거나 깨지거나 소송 걸리는 건 대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깨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유언비어가 너무 넘치나요. 야, 뭐, 카드라. 카드라 통신 절대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공부해야 된다니까.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조합에서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셔야 돼요. 비밀을 할 게 한 것도 없어. 그래서 조합장, 어떤 조합장은 매일 통신을 보내. 카톡에다가 그냥 매일매일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비밀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비밀로 하면 언젠간 빵꾸 생기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아니, 야, 이건 누가 보면 그건 안 된다 하더라. 뭐, 이거 더 준다고 하는데, 누가 더 준다고 하는데? 물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누가 하던데? 누가 하다? 누가 물어보세요. 누가인지. 없다니까요. 그게 대부분 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절대, 제가 아는 조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초과 이득세를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 면제. 2017년 12월 말까지, 12월 달까지. 근데 그거를 조합원들이, 반대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관리처분 무효소송 하는 거야. 무효소송 하면은, 이미 관리처분 12월 달에 접수한 게 무효가 되잖아. 그럼 이미 1년, 2년 걸리지 않는데 무효소송 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합이 이익에서 타당히 점 지면, 10억에서 15억씩 초과 이득세 내야 된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 바람에 조합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소송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의 모든 일들이 2, 3년 다 수족하고 있어요. 의사결정 못 하니까. 누가 손해볼까요? 젊은들이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겁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나 싶어요. 만약에 졌다고 치면, 그래, 뭐, 주민이 이겼다. 반대편 이겼다. 오케이. 그러면, 초과 이득세는 내야 되는데. 그런 게 법률 시점들이 있어요, 시점이. 그 시점까지 지키고, 그걸, 이제, 그, 무효가 돼버리면 그 시점은 지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공재건축을 하면 사업은 빠르게 되고,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금, 그,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법이 이제 새로 생겨서,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강서도 있다고 그랬던데? 그죠? 강서 어디죠, 여기? 그 있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특혜를 많이 주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분당 일산 같은 옛날 그 일기 이게 신도시에 만들어놓은 아파트 있잖아요. 재건축해야 되는 시점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하는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아까 앞에서 설명한 재개발, 재건축 방법으로 갈래? 아니면, 요, 노후, 아까 그 가양도인가? 그 주민들은 요거로 갈래?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야. 야, 우리 그, 그래서 이게 이제 택지개발 사업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고, 100만이 되는 집이 그 인접 옆에 있거나, 붙었거나, 그 노후 구도심이나 유부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정비가 필요한 걸 또 추가 플러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노후가 되면 이제 요거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가영도 대상 지역이 될 거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올 연말까지 내려보내준대. 이제 4월달이 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연구회가 연말 내려진대.
연말에 내려주면 이제 서울시는 언제 받아? 연말에 받잖아요. 서울시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 기본 방침을 갖고, 이 기본 방침을 갖고 서울시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돼. 지금 기본 계획이 서울시장 수립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왜냐면 금년에 이제 이때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서 내년에 이제 시의회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서 짜면 이제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목동도 있고, 개포도 일부 있고, 저기, 중계, 상계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텐데, 이건 이제 10년 단위를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요 기본 방침이 나와야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 방침은 금년 연말. 요거는 이제 내년도 착수하면은, 빨라야 한 1년 반 걸릴걸? 그럼 내년에 25년? 26년 중수쯤 돼야 서울시가 이 방향을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늦으면 26년 12월 달까지 정도 걸리고. 이게 왜냐면은, 그 다음 저기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은, 그 도시계 그 기본 계획 수립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또 몇 달 걸리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뽑아서 그 사람이 이제 기본 계획을 또, 저 다 조사하고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데 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 조사가 돼야 그다음부터 뭐 논의하고 협의하고 뭐 서로 토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빨라야 2026년 12월 달쯤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막 분규칙을 해갖고 딱딱 하면 몰라도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 경험치 하면 그런 정도 기간 필요한 기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또 노도시 중에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특별 건축구역은 이게 특별 정비구역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세 개 단지는 합쳐야 돼. 한 요 조금만 요 단지 각각 단지 개발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안 해줄 거예요. 적어도 한 세 개 단지나 뭐 네 개 단지가 되면 그래도 도로나 공원이나 뭐 학교나 다양한 어떤 기반 시설도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체 도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A조합, B조합, C조합 세 개 조합장들이 합쳐서 야 우리 이번에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자. 하루치면 될까? 서로 주도권 당하려고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 이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왜냐면 그때 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 바쁘서 안 돼.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몇 개 조합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주민들 전체 설명회도 갖고 전문가 불러서 이야기 들어서 일반 우리가 아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노후도시법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이런 것도 선정,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되면 특별 정비로 지정해달라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 공공성 인정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해 줄 수 있어, 이제는. 아까 D급, E급, 그거 필요 없이 요 특별 정비구역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또 완화, 용도 지역 변경도 가능해. 그래서 이제 2중을 3중, 뭐 준중까지 가능해. 올려줄 수 있어. 용적률 상향할 수 있어. 용적률 상향 3중 일반 주거지역 300%를 450%까지 주는. 우리가 준중과 400%거든요. 준주거지역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요거 해당이 되면.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인정할 때 공공성이 뭐 어떤 게 공공성이냐면 통합정비를 하면 그걸 공공성으로 봐주겠대. 통합정비를 할 걸. 아까 서너 개 단지가 합쳐야 돼.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뭐 자족용지 공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이런 걸 제공해야 돼. 기여금 돈을 내거나 이런 거 해야 돼. 그 다음 지방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거치면 요거는 이제
공공성이 인정되니까 해주겠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지. 그죠? 용적률 주만큼 주는데 공짜는 어디? 그럼 제가 용적률 다 줄까? 주소서니까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고받는 게 이게 도시계획입니다. 왜냐면 원래 안 그러면 내가 뭐 이종으로 좀 이종으로 지역분만 줄 게 없어. 이종으로. 이종으로 뭐 나는 용적률 200%니까 200% 아파트 단지 쾌적하게 짓겠다. 그러면 뭐 기부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면 나는 300% 받겠다, 400% 받겠다 하면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땅값이 금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것만큼 다 가져가는,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 바닥, 그 절반은, 올라간 부분의 절반은 공공에서 돈을 내라. 그래서 임대주택 짓거나, 그 다음 돈을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까지 돈 받는 제도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이제 돈을 받을 겁니다. 굳이 뭐, 도로 확보할 필요 없는데 뭐 하려고 도로 확보하는 거, 돈 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준비구역이 되면 사업은 그냥 재개발에서 재건축 사업, 도시계획에서 각각의 사업으로 사업은 갑니다. 이거 아까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절차 설명했잖아요. 그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아까 뭐 조합 구성하고, 그거는 이 앞에서 설명한 그 절차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대상 지역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대상 지역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죠. 시행자는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 단독 또는 공동. 그 다음에 구청장, LH, 도로공사, 뭐 이런 업자들이 혼자 할 수 있고, 신탁조합, 신탁업자도 할 수 있고, 또 150을 출자한 출자법인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고, 투자회사 민간업자, 누구든지 다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그건. 아까 조합이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조합이 해도 되고, 우리 아까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요것도 똑같이 그 절차는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총괄 사업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방노후 도시계획 도청비 기구, 지원 기구가 있고요. 공공기관 이런 데서 건설 엔지니어링 업자 등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 15만 아파트. 지금 요즘 뭐, 노인, 그, 실버 센터, 그거 넣어 간다고 지금 테마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신통 1호거든요? 그 제가 MP했어요. 2년 동안. 오케이. 창신순이 MP. 근데 이렇게 전문가를 이렇게 위촉해서, 그, 전문 관리업자를 이렇게 선정해서 지역 전체. 왜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주민들 의견도 좋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의도도 알고, 그럼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각각 놀거든. 주민은 주민들을 막 요청해버리고, 시는 시대로 뭐 안 된다 이래버리면, 한번 왔다 가면, 아까 1년, 2년 출렁거린다 그랬잖아. 왔다 가면 시행을 지니까 그걸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해서 그 사업 전체를 코디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선도지구 지정할 때, 아까 뭐, 이제 먼저 사업할 때 이런 절차가 있고요. 선도지구는 시장 군수가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서울시 총 대상 물량을 정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5%, 10%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하는. 지금 뭐, 지금 경기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 분당, 일산, 이렇게 각각 선도지구 먼저 들어가려고. 근데 다 선도지구 지정하면 선도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급한 거. 그래서 전체 세대 한 5% 정도 먼저 사업을. 이게 이제 가봐야 안 돼요. 용도 기준도 완화하고, 시행령상의 금피율까지 완화하고, 용적률도, 시행령상의 용적률 최대한도 100분의 50까지. 100분의 150. 1.5배까지 도전해. 300%는 450%까지 아까 준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1조 기준도 일부 완화하고, 도시공원 녹지는 50만 미만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공원을 확보해야 돼. 공원. 세대당 3제곱미터. 1000세대 하면 3000제곱미터 공원을 확보해야 돼. 예. 그 공부. 근데 지금 이거는, 50만 미만은 아예 적용 안 하고, 50만 이상 다는 단지는
기준의 2분의 1. 굉장히 특혜가 많네.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특례, 세대수정과소의 상한을 100분의 110에서 140, 1.1배에서 1.4배까지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리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완화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특례 수준에 적용해, 특례 수준에서 적정 수준에서 이익을 환수하여 이익을 아까 용적률 더 줬잖아. 그죠? 특혜를 줬잖아. 그럼 그거 이제 이익을 환수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공공주택 건립하고 아까 이건 이제 임대주택이나 공공에서 분양하는 주택. 그다음에 자족용지 이거는 이제 뭐 학교나 시장이나 필요한 문화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요.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로, 공원 뭐 이런 거. 그다음 기여금 등에 사용하고요. 이주 대책은 이제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이주 수요 관리, 이주 주택 공급, 무주택 재입자 등. 이 돈을 갖고 아까 그 지역 주민들이 초과해서 받은 그의 일부를 비용 같은 걸 받아서 이런 데 사용한다. 어차피 이제 세입자나 이런 사람들 이주하는 대책 수립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막 재개발 재건축해 버리면 전세값이 올라가고 이주 이사 갈 때도 없어요. 옛날 잠실 아파트 그 재건축할 때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단지를 시차를 줬어, 아예. 허가도 시차 주고, 착공기도 시차를 줬어. 한국에 근데 이사를 가버리면, 어딜 가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 성남까지, 그 풍납, 이까지 막 전세 가격이 확 올라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래서 뭐 한 500세대나 1000세대가 움직이도 주변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옆에, 이게 옛날 사진인데, 지금 요거 조금 전에 앞에 내가 보여준 게, 반포 원베일릭 한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옆에 붙은 데 1700세대짜리 아리팍 아파트입니다. 이건 2013년에 허가를 받아서 2017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요 옆에, 아까 앞에 보여준 건 2017년도에 허가 받아서 작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쌉니다. 1억 5천 넘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다음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일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이니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앞으로 이제 꿈꾸게 되잖아.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까?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고요? 삐까뻔쩍한 아파트? 그게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어떻게 제일 살기 좋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여러분은 내 돈 내가 갖고 지금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적게 드리고, 아이고, 막. 그게 항상 돈 들어간다고 하지 마. 근데 막상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헬스케어 센터도 있어야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북카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그죠? 그럼 그건 돈 들어간다고 안 해. 솔직히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사람과 입주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을 꿈을 꾸시고 노트에다 기록해. 지금 뭐 이렇게 기억이 깜빡깜빡 해갖고 나이가 지금 한참 됐거든요. 몇 살쯤 되고요? 전혀 모르겠어요? 억수로 말씀드리죠. 네, 억수로 말씀. 제가 용띠거든요. 용띠가 또 몇 살이에요? 24년생. 예? 네?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한갑자였으면, 아이고, 52년생. 네. 자, 이렇게 제가 기억이 깜빡깜빡해. 노트에다 기록해놔야 돼. 이제 왜냐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제 꿈을 꾸셔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아파트 어떤 아파트일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만드는 걸 용적에서 지금 배제해주고 있고요.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돈 더 투자하더라도 내가 이제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조금 더 들어가도 평당
한 50만 원씩 더 내라 하면 기절하거든요. 50만 원 더 내면 그거 500만 원 이상 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기대하면서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아마 이거 한 50분은 강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뭐 집에서 뭐예요. 심심한데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듣고 지식도 쌓고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 들면서 보험 약관 한 번도 안 읽어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냉장고 사면서 냉장고 사용법 아나요? 세탁기 돌리면서 세탁기 사용법도 전혀 모르면 고장나면 막. 근데 그게 깨알같이 있거든. 요즘 이런 기준으로 깨알같이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교육이 잘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건 좀 쉽게 했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 어려울게. 뭐라고, 무슨 말인지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조금 듣다가 보면 이게 물리가 트이니까요. 시간 나시는 대로 지금 이 시간 와갖고 뭐 좀 듣고 가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